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정프로가 너무 오늘 좀 다운돼 있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가 떨어졌다고 다운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프로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님 모시고 또 FOMC의 최근 발표가 있었고요. 그 파월 의장의 이야기 이후로 주가가 또 미국 시장이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뭐 등등 해서 한번 저희가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오건영 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이 파월 발인지 아니면 뭐 그냥 또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는 건지 그것도 좀 불확실한 것 같고 잘 모르겠고요. 네, 지금 시장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도 내용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FOMC 그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있죠. 성명서가 발표됐을 때까지만 해도 나스닥 지수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았었어요. 네. 그러다 이제 파월 의장이 코멘트를 하는 그 기자회견에서 이제 훅 주저앉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한국 시장 시작한 다음에 코스피 지수가 초반에는 좀 오르다 계속해서 이제 저점을 낮춰가는 걸로 해서 이제 3.5% 정도 이제 하락 마감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좀 마음이 좀 많이 무겁고 참 어떻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오늘 좀 많이 받았었던 질문은 그런 네. 거죠. FOMC가 되게 매파적이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네. 어떤 면에서 매파적이냐라는 이제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네. 어떤 얘기가 나왔었고. 그걸 왜 시장에서는 매파적으로 받아들였는지. 그러니까 사실 성명서 자체에 있는 내용들보다는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가 보다 좀 더 의미 있게 이제 다가왔었던 케이스일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은 왜 이렇게 반응을 했는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매크로가 시장을 흔드는 장이 되는 건데 사실 한 달 동안에 그 펀더멘탈이 그렇게 확확 뒤집어지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무언가 이제 주변 환경이 바뀐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오늘은 이 환경에 대한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칩판을 좀 쓰면서 내용 나와 있는 것들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그 저기 지난번에 이제 한 그 연초에 1월 2일 날 와가지고 그때 이제 그 제가 한번 연간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몇 개 좀 그려서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 얘기하고 조금 좀 연결이 돼서요 같이 좀 이어서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때 당 이거 빨간색이네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빨간색이 잘 보이시죠? 네. 그 눈에 확 들어. 괜찮네요. 예, 괜찮네요. 네. 펜을 저 화면에 네. 누르고 계시면 네. 색깔을 고를 수 있는 네. 저 메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올해는 전반적으로 좀 난이도가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올해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슈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플레이션이란 애가 사실은 금융위기죠. 08년 이후에는 제대로 된 인플레이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매크로 환경 중에서 어떤 애들하고만 싸웠냐면 저성장 저물가, 그 다음에 고성장 저물가.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저물가의 환경 속에서 싸워왔거든요. 네. 이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우리들 신경 쓸 필요가 있었는데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친구가 등장을 하면서 이 불청객이 너무 세게 등장을 하면서 여기에 두 가지 시나리오가 더 붙은 겁니다. 네. 그래서 고성장 고물가, 저성장 고물가라는 거죠. 네. 그러면 시험 문제가 2지선 다형으로 나오는 거하고 4지선 다형으로 나오는 거는 레벨이 다르죠. 네. 훨씬 난이도가 높아진 케이스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럼 단순히 이제 시험으로 확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올라왔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지원책을 쓸 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 아마 여기서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미국에서도 결국에는 재정정책을 쓰려고 하는데 바이든의 이제 재정정책 4조 달러 이런 게 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내분이 생겨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 모양인데 여기서 돈 계속 퍼볼래? 요 얘기가 나오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통화정책은 연준에서 돈을 계속 찍어서 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해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지원책을 갖다가 눌러버리는 케이스도 있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성장을 찍어 누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그때 말씀드린 첫 번째 말씀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면 두 번째는 연준의 스탠스가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스탠스냐면 연준 같은 경우는 지난 한 2, 3년 정도 코로나 이후에는요. 네. 연준은 어떤 스탠스였냐면 진짜 너무너무 인자한 아빠 같은 이미지. 애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애를 굉장히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무엇이든 해주려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보통 경기가 좋으면 주가가 오르잖아요. 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습니다. 네. 그러면 페드가 나와가지고 연준이 나와가지고 돈을 풀어주죠.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주가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항상 오르게 돼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주가는 항상 오른다라는 신화가 생겨나게 돼요. 네. 그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짜릿하냐면 후자가 더 짜릿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조금 하락했을 때 저가 매수가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는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밀리면 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영어로는 by the DB라는 표현을 이제 네.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밀리면 사자 이제 요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주가 상승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로지컬리 가능해진 이유는 뭐냐면 경기가 좋으면 주가가 좋아진다라는 건 맞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연준이 들어와 가지고 좋아진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라는 애가 연준의 통화정책에 발목을 잡게 되고 연준의 통화정책에 발목을 잡게 되면 여기가 과로를 쳐버려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페드가 나서지 못합니다. 연준이. 네. 그러면 결국에는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동력이 사라지는 거죠. 네. 바이 더 딥의 핵심은 결국엔 뭐냐면 연준이 나서서 도와준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바이 더 딥이 발목이 묶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유치하지만 이런 비유를 좀 하나 드려드리면요. 이런 거죠. 뉴욕의 빌딩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실수로 떨어졌어요. 떨어지는데 스파이더맨이 구해준 거죠. 되게 유치한 비유입니다. 근데 두 번째도 떨어져 보니까 또 구해주는 거죠. 세 번째도 떨어지니까 또 구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친구들을 만나서 그렇더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친구 중에 한 명도 떨어져 보니까 구해주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되면 어트랙션이 돼요. 모두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스파이더맨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빠지겠죠. 근데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떨어지면서도 이 바이 더 딥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쿠션으로 받쳐주겠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한 번은 제가 옛날에 스파이더맨 영화 중에서 이제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여자 주인공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스파이더맨이 그걸 보고서 이제 구해주러 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보고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영화가 몇십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 네. 보나마나 여주인공 떨어지기 직전에 구한 다음에 뽀뽀하고 끝날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영화는 좀 반전이 있었어요. 죽었어요. 너무 놀랬죠. 한참 쳐다봤어요. 근데 장례식장, 저는 진짜 네. 죽었어. 이제 이렇게 봤는데 이제 뭐 장례식장, 되게 우울하더라고요. 영화 자체가.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이 바이 더 딥이라는 것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신화가 깨져나가게 돼요. 예.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연준의 지원이 없어지게 되면은 네. 항상 올라가는 주가라는 이 기제 있잖아요. 네. 이게 작동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게 뭐냐면 투자자들이 연준을 바라보는 부분도 있지만 이 바이 더 딥이라는 이 신화 자체, 밀리면 사자라는 신화 자체가 굉장히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여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계속해서 던지는 과정. 그게 네.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맥락에서 연준에 대한 이런 의구심에 대한 맥락에서 이번에 이제 FOMC를 한번 좀 바라보면 네.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FOMC에 대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드려볼게요. 근데 좀 지루하실 수는 있는데 이 FOMC도 사실은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에 시장에서는 FOMC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했는지가 보다 중요합니다. 왜 네. 그러냐면 이제 전문님 계시는데 제가 전문님 맞나요? 네, 죄송합니다. 맞아요. 전문님 계신데 함부로 주식 얘기하면 그런데 제가 주식은 잘 모릅니다만 결국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대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 정도는 기대한다. 이 정도가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건 이제 뭐 저기 주가에는 뭐 이런 게 선반영된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 기대 대비해서 잘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가 보다 중요하더라고요. 네. 안 좋게 나와도 안 좋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면 그중에 예상했던 정도 나오면은 크게 충격은 안 받는데 그쵸.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벗어났었을 때 그때 받는 게 예를 들어서 좋은 쪽으로 어긋나게 되면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어긋나면 샥이 되는 거겠죠. 네. 예, 그래서 시장이 그럼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네. 그 기대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셔야 이번 FOMC에 대한 반응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네네. 시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이 더 딥처럼 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연준은요. 항상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요. 무언가 시장이 흔들릴 것 같으면 시장이 흔들리면 성장이 둔화가 되거든요.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흔들릴 것 같으면 항상 뭘 해줬냐면은 돈 풀기를 해주면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럼 이제 이런 거죠. 한 5%에서 6% 정도만 흔들려도 와서 지원을 해줄 거야. 이제 이런 신화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연준은 항상 돈 풀기를 해서 지원을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번에도 최근에 시장이 좀 흔들렸잖아요. 네. 그럼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막 하락하다가도 물가 때문에 연준이 못 도와줄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계속 하락하잖아요. 그럼 꽤 많이 하락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못하겠네 금리 인상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였나요 지난 주였나요 주가가 한번 어떤 적이 있었냐면 새벽 3시까지 주가가 나스닥이 마이너스 5% 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확 돌아가지고 네. 쫙 위로올려 끝난 적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바이 더 딥입니다. 네. 뭐냐면 마이너스 5% 정도 떨어지니까 이 정도 떨어지게 되면 연준도 못 움직이겠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바닥을 잡잖아요. 그러면 모두 다 바이 더 딥 하면서 밀려와가지고 쫙 밀어올리는 거죠. 네.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면 최근에도 보면 시장이 좀 많이 밀렸었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완화적인 걸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금리 인상 아주 천천히 한다. 테이퍼링도 좀 천천히 간다. QT 아직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걸 좀 던져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베스트죠. 시장 입장에서는. 네. 근데 사실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네. 연준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 연준한테 들어와 있는 도전은 이런 겁니다. 도저히 너희들을 믿을 수 없다. 신뢰의 문제가 생겨나고 있어요. 네. 신뢰의 문제라는 거는 작년에 연준이 이제 전망을 했다 실패한 게 있죠. 물가에 대해서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했다가 이거 망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시장에서도 믿질 않는 거고요. 연준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물가의 파수꾼,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수꾼인데 아 이거 일시적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너무 강해진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라는 걸 느껴야 되겠죠. 그래서 연준이 여기서도 만약에 이 정도까지 물가가 높아졌는데 네. 여기서도 완화적으로 가겠다. 돈 계속 풀겠다. 돈 긴축하는 거 천천히 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순간 신뢰감이 떨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쟤네들 물가 잡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요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하늘로 뜁니다. 이렇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네. 물가 상승 기대가 너무 세지면 네. 이러면 그야말로 고질병이 돼버립니다. 인플레이션이. 네. 예, 이거는 연준이 선택하기엔 참 어려운 카드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고속도로를 갑니다. 고속도로를 가는데 이제 막 이렇게 노래를 크게 들으면서 가는 거죠. 근데 구간 단속 구간 뭐라고 네. 가지고 속도 구간 단속 뭐 하는 거 있잖아요. 평균 속도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내비나 이런 데서 알려주잖아요. 근데 멍 때리고 노래 듣고 가다가 모르는 거예요. 쭉 가는데 이제 예를 들어 80km 평균 80km인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 100km가 넘은 거죠. 근데 이제 언제 알았냐면 노래가 끝났어요. 그래서 네. 아 뺐는데 삐삐 소리 나는 거죠. 내비에서 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2km 남은 거예요. 네. 근데 100km입니다. 이미 많이 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확 줄여야죠. 네. 갈 길이 없어요. 네. 될 데가 없어요. 그럼 확 줄여야죠. 확 줄이면 뒤에서는 욕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만약 여기서 아니야 좀 더 즐겨 1km만 더 가자. 만약 그렇게 가면 1km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세게 줄여야죠. 네. 그냥 아예 서버려야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완화적으로 간다는 얘기는 1km만 더 즐기자 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더 세게 밟아버려야 네. 되죠.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겁니다. 네. 첫 번째는. 그래서 시장이 기대한 거는 이걸 기대했겠지만 사실 시장도 이건 거의 가능성 없다고 봤어요. 완화적이라는 건 베스트 시나리오일 수 있지만 이거는 언감생심? 네,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노멀한 시나리오이자 시장이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는 건 뭐냐면 시장도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년 만에 최고치까지 나오니까 네. 알고 있어요. 긴축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성장이 이 정도 세게 나와 있고 돈도 기존에 풀어놓은 것도 많으니까 한두 번 하는 건 버틸 수 있어. 긴축 와 견딜 수 있어. 테이퍼링 아 견뎌.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이제 이런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는 있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무언가 한두 번 인상한다 했을 때 그 정도는 이런 마인드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나오기 전에 이미 FOMC 하기 전에 이미 많은 분들이 뭐 무슨 예상, 무슨 전망도 있고 무슨 전망도 있고 이런 얘기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그거 다 정리하면 그게 컨센서스예요. 네. 그 컨센서스가 뭐냐면 사실상 연 4회 인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3회, 4회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고 3월 정도부터 인상할 수 있다는 생각들도 대부분 다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양적 긴축이라고 하죠. 양적 긴축도 올해 내에 하는데 대신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파월 의장이 this year later라는 표현을 썼어요. 올해 후반부에 할 거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오케이, 올해 후반부에 늦게는 양적 긴축도 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테이퍼링은 3월 종료야. 이것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이 정도는 그래서 이 정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 정도는 오케이, 콜. 네. 지금 이미 다 반영했어. 이 정도는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이 노멀한 시나리오 정도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이 노멀이에요. 네. 베스트 노멀. 그럼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워스트 시나리오죠. 네. 근데 이 워스트 시나리오가 생각보다 들어보면은요. 생각보다 귀에 꽂혀요. 한번 로지컬리 한번 들어보세요. 엘에리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한 분들이긴 한데 이분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고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연준이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한다는 굉장히 강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럼 화끈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테이퍼링 조기 종료입니다. 원래 3월에 종료해야 되는 걸 1월에 종료입니다. 근데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40년 만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제일 높잖아요. 네. 근데 테이퍼링이 아직 안 끝났어요. 양적 완화가 안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음 달에도 300억 달러는 뿌려준다는 얘기예요. 아니 400억 아니 지금 40년 만에 이렇게 물가가 높고 네. 물가 상승을 잡아야 된다고 하면서 또 돈을 뿌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네요. 사실 약속은 했지만 그러니까 네. 아직 긴축을 하지 않았어요. 미국은 아직 완화예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물론 말로는 긴축하고 있죠. 네, 말로는 긴축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무슨 이게 자, 자석 좀 붙네요. 네. 그래서 테이퍼링 조기 종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월에 끝내버립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자체가 충격을 큰 게 주는 게 아니라 시장이 이 메시지를 딱 보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급하구나. 네. 섬하게 울린다. 네. 예고편이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죠. 두 번째는요. 이 얘기입니다. 뭐냐면 3월 달에 빅샷을 가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빅샷이 뭐냐면 0.25%를 올리죠. 보통. 0.5%를 한 번에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2000년도 IT 버블 때 그린스펀 의장이 0.5%를 한번 끌어올려가지고 그걸 깨뜨린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2000년도 이후에는 0.5%를 한 번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네. 2회분을 한 방에 땡긴 거죠. 그래서 0.5% 올리는 빅샷 가자 이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7회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번 해에? 네, 그렇죠. 45일에 한 번씩 FOMC가 있고요. 1년에 8번 있어요. 그럼 1월 달에 FOMC는 금리를 안 올렸잖아요. 그럼 남은 7번이 남죠. 그때마다 올리면 됩니다. 이 얘기죠. 옛날에 그랬었어요. 2005년도에. 네. 이렇게 올렸었어요. 네. 그러면 횟수를 많이 가거나 아니면 강도로 빅샷을 가거나 이런 생각,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죠. 초반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강한 얘가 세졌잖아요. 얘를 잡을 때 초반에 예봉을 꺾어버리면 네. 초반에 50pp 올려가지고 확실히 예봉을 꺾어버리면 뒤에 조금 덜 올려도 돼요. 또 들어보면 네. 좀 괜찮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엘 에리언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주장을 하는 게 이번에 신뢰를 얻어놓는 게 네. 뒤에 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저도 리즈너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양적 긴축을 3월에 땡겨서 하자. 금리 네. 인상과 같이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워스트죠. 그럼 얘는 시장이 얘기는 들었죠.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게 CNBC나 이런 데서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시장이 설마? 설마니? 이런 거죠. 그렇게까지는. 근데 연준이 계속 보면은 한번 잠깐 보시면 제가 작년 말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무슨 금리 전망이 매주 바뀌냐 이 얘기예요. 네. 근데 맞는 게 연준 이제 월스트리트에서도 지난해 11월만 해도 테이퍼링 시작할 때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2022년에 연말 정도에 금리 한번 올릴 수 있어요. 이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지난해 11월 말 정도 되니까 두 번 이 얘기 네. 나와요. 12월 중순 되니까 세 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번 달 초에는 네 번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둘째 주, 셋째 주 넘어가니까 다섯 번에서 일곱 번도 가능하다 이 얘기 돌았죠. 그러니까 계속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설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연준이
시장에서 너무 신뢰를 안 갖고 있으니까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한번 세게 갈 수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야 이거 나오면 진짜 큰일 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배경. 네. 여기까지가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근두근 한 거죠. 어떻게 터질까?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연인이 있는데 싸웠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다시 웃으면서 다시 회복. 두 번째 시나리오는 싸운 상태로 서먹서먹하지만 그래도 대충대충 말하는 정도. 세 번째는 안녕. 시장이 원한 건 이번에는 완화적인 거 바라지도 않았고요. 제일 많이 바란 건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제발 이것만 말하지 마.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시작됐습니다. FOMC 결과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은 결과는요. 1분 안에 다 끝나요. 그래서 FOMC 결과만 말하고 가세요라고 하면 5분 안에 끝내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FOMC 결과는 간단해요. 성장은 굉장히 탄탄하다. 네. 완전 고용에 근접했다. 이 얘기해요. 그럼 성장은 굉장히 튼튼해졌죠. 연준의 양대 목표가 성장과 물가입니다. 네. 두 개는 굉장히 튼튼해졌는데 뭐가 문제냐? 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다는 얘기죠. 성장은 굿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물가가 너무 세게 올랐는데 우리 예상보다 더 셀 수 있을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상승세가 누그러들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 물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금리 인상 있잖아요.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soon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곧 인상할 거다. 사실은 next meeting이라는 표현을 쓰면 보다 클리어한데 이번에 next meeting, 그러니까 3월달 미팅에서 올린다 이 얘기는 안 썼고요. soon이라는 말을 썼어요. 혹시라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까에 대해서 그게 좀 약간 겁이 나서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soon이라는 얘기 자체가 3월달 인상을 사실상 시사했다고 보면 돼요. 네. 시장이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었으니까. 여기에 마지막 하나 더 붙여드리면 뭐가 있냐면 humble and nimble이라는 말이 나와요. 요거는 이제 겸손하면서도 기민하게, 겸손하면서도 민첩하게 이 얘기거든요. 요거는 뒤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게 제 생각에 요게 사실은 요번 FOMC 포인트인데 앞에 이 얘기만 다 해드리면 사실상 뭐냐면 3월달 금리 인상을 시사한 정도고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회의를 한 두세 번은 거쳐야 될 것 같아 하니까 천천히 가겠다는 얘기고 테이퍼링도 조기에 하는 게 아니라 3월에 종료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여기 있는 시나리오가 모두 다 현실화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안녕이라고 말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어디서 여기까지가 어디서 나왔냐면 성명서에서 여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기자회견이었죠.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됐냐면 기자가 물어봐요. 네. 그래서 우리 헤어지나요? 그러면 뭐라고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뭐라고 답했냐면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0.5% 한 번에 올리는 것도 가능한가요? 했더니 파월 의장이 하는 얘기가 막 둘러대는 거예요. 둘러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장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딱 이래요. 냉담한 표정으로. 끝. 더 이상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장이 굉장히 튼튼하다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은 로직이 돌아가겠죠. 네. 이게 무슨 소리야? 야, 뭐래니? 이런 얘기 하겠죠. 근데 성장이 튼튼하다는 얘기는 금리를 올려도 견딜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라는 해석도 가능할 수 네.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헤어지는 거예요. 했더니 생각해보자. 이런 거죠. 그러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겠죠. 별의별 생각을. 무슨 의미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양적 긴축 서두를 수 있어요? 말해줄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최악을 말하진 않았는데 네. 여기에 대한 가능성을 열고 갔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다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즉답을 안 하고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가능성들이 부각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금리를 여러 번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성장이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모르겠습니다. QT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썼고 테이퍼링이 어차피 3월에 종료될 거니까 지나간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딱 그 새벽 4시였을 거예요. 한국 시간으로. 그때쯤에 네. 이제 파월 의장이 이 기자회견에서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장이 갑자기 주저앉아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요. 단기 금리가 세게 뛰어올랐습니다. 미국의 단기 금리 2년짜리 네. 금리가 세게 뛰어오르고 10년짜리 금리는 조금 덜 올라요. 장기금리는. 장기금리는 양적 긴축에 반응합니다. 장기채를 파는 거니까요. 얘는 뭐에 반응하냐면 기준금리 인상에 반응을 합니다. 그럼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였던 2년짜리 국채금리가 1.2%로 올랐고요. 시장 끝난 다음에 딱 보니까 기준금리 인상 확률이 있잖아요. 연내 4차례 정도가 12월 달에 그 맥스였는데 1.5% 6차례도 가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조금씩 반영하기 시작을 해요.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제가 되게 지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라는 얘기는 네. 그러니까 둘의 얘기잖아요. 서로 대화를 하는 건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죠. 아, 물론 중요하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기대를 갖고 들었는지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루하게 좀 해드렸어요. 재미없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워스트까지는 아니지만 워스트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갔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면서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어제 포인트가 됐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아, 그 뒷부분은 좀 의외네요. 네. 왜냐면 네. 미국 페드의 이제 그런 시장하고의 소통 방식이 네. 과거에 이제 밀턴 프리드만 네. 교수가 얘기했듯이 샤워실에 이제 바보 예를 들면서 네. 정책을 미리 얘기를 해주면서 이럴 거야라고 네. 시장에 소통을 해줘야 네. 어떤 조치가 전격적으로 나왔을 때보다는 네네. 시장이 미리 대비를 한다는 거죠. 네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페드는 이런 얘기를 미리 다 해줬잖아요. 네네. 과거에 이제 네. 타이트닝이 테이프링이 있었던 2013년 5월 달에도 버냉키가 네. 내년에 할 거야라는 네. 얘기를 네. 미리 해줬고 그런데 네. 방금 그런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안 하니까 네. 우리 오부적인 말씀대로 네. 시장에서 네. 뭐지? 네. 그런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시는 네. 것도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니까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상 이게 유동성의 힘으로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도 사실은 말은 이게 사실인 거잖아요. 이게 팩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유동성에 대한 이슈인데 저도 그러니까 연준이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왜 소통을 클리어하게 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전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설명해드리지 않고 남았던 게 험블 앤 임블이라는 겁니다. 네. 험블은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연준이 님블은 되게 기민해야 된다, 민첩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잖아요. 네. 왜 험블앤 님블이 나왔냐면 작년에 틀렸잖아요.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라고 그렇게 세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적을 경계하는 유일한 초병이거든요. 네. 유일한 초병이 혼자 경계를 하는데 20년 동안 안 온 거예요. 예. 그랬더니 뒤에 얘기하는 거죠. 아유 거긴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문 열어놓은 거예요. 네. 근데 온 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 이런 겁니다. 이 험블하다는 건 뭐냐면 시장의 반응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연준은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몰라요 연준도. 네. 이번에도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정해진 패스를 따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몇 번 올릴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번 보는 겁니다.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성장과 물가입니다. 지금 성장은 그래도 안정적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데 얘가 너무 높은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네. 얘가 너무 세지면 성장도 주저앉게 돼요. 네. 그럼 얘를 잡아야 되거든요. 얘가 고질병이 되기 전에. 그래서 이걸 사냥해야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독한 놈이냐면 인플레이션이 성장을 인질로 잡아놓은 거예요. 네. 딱 이렇게 목을 딱 성장을 이렇게 목을 쥔 다음에 이렇게 총을 겨누는 겁니다. 그리고 두 분이 이제 패드예요. 연준이에요. 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날 쏘면 얘도 죽을걸? 근데 두 분이 갖고 있는 건 바주카 보여요. 연준이 갖고 있는 도구는요. 금리 인상, 금리 인하잖아요. 네. 금리 인하합니다. 그러면 건영이는 0.5%, 정프로님은 0.25%, 전무님은 0.75% 이렇게 못 낮추죠. 네. 한 방에 다 적용이 되죠. 네. 그러니까 바주카 포로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정밀 타격을 할 수 없죠, 저를. 네. 저도 그걸 알겠죠. 그럼 못 쏘시겠네. 못 쏘는 순간 저는 계속 이 나쁜 짓을 하고 다니겠죠. 계속 잡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무서워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어느 정도 금리 레벨인지는 모르지만 그 레벨까지 올리면 성장은 최소한으로 다치고 물가는 잡을 수 있어. 네. 이런 레벨이 있을 수도 있죠. 네.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쵸. 신은 알겠지만 네. 아무도 몰라. 어디가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공식이 1.876543%다. 네. 여기에 있다. 이거 이제 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연준은 모르죠. 네. 그럼 연준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가 다가올 때까지 조금씩 올려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시장이 최대한 다 최소한으로 다치는지를 보는 거죠. 금리 인상 한번 합니다. 그랬더니 표정들이 뭐야? 오케이. 두 번이요. 다음 주에. 아, 오케이. 세 번이요. 오케이. 네 번이요. 뭐야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무슨 연준 전망이 매주 바뀌어? 월스트리트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네 번도 견딜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양적 긴축이요. 이 얘기하죠. 견딜 것 같으면 다섯 번. 여섯 번. 견딜 수 있으면 성장이 지금 버텨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의 성장이 탄탄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파월 의장이 이 얘기를 몇 번 반복했거든요. 얘네가 탄탄하면 얘네가 탄탄할 때 얘를 잡아주면 되죠.
최대한 얘네가 탄탄할 때 이제 이 전략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어느 정도에서 시장이 반응을 할지는 몰라요. 어느 정도에서 무너질지 모르니까 최대한 겸손하게 정해진 패스 네 번 올리면 돼 이게 아니라 정해진 일곱 번 올리면 이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보면서 괜찮을 것 같으면 빠르게 다가붙는 거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고 똑같죠. 네. 무궁화꽃이 피었으면 다가왔어? 이렇게 계속 보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큐티 뭐 이렇게 계속 다가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죠. 결국에는 그러면 연준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전에 파월 의장이 하반기면 물가 상승세가 완화가 될 거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이슈의 기저에는 뭐 공급망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마 기저에 깔려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까지 뭐 전망한다는 건 어렵지만 본인도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반기부터는 물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물가 상승세가 하반기에 둔화된다라는 얘기는 어쩌면은 요 앞에서 물가 상승세가 너무 세게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 상태가 유지가 돼주고 여기서만 더 크게 크지 않게 잘만 컨트롤을 해주면 시간만 잘 끌어주면 여기를 만날 수가 있죠. 그럼 상반기에는 어떤 전략을 쓰면 좋냐면 불확실성을 던져주는 게 좋아요. 일부러? 일부러. 네. 불확실성을 던져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죠. 네. 50BP를 인상하지 않아도 돼요. 0.5%를. 0.5%를 인상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준동하지 않을 수도 있죠.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좀 바라보는 게 님브랜 험블이라는 단어를 좀 보면서 연준이 한 방에 막 빅샷을 따라간다 이런 것들보다도 견딜 수 있으면 다가간다. 네. 아무런 생각 없이 막 간다가 아니라 견딜 수 있으면 다가간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죠. 올해 5번 올릴까요? 7번 올릴까요? 모르죠. 연준도 모르죠. 견딜 수 있으면 5번도 가죠. 견딜 수 있다면 7번도 가겠죠. 네. 그 포인트가 어딘지 모르지만. 네. 예. 근데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5번 정도 올린다, 4번 정도 올린다 할 때 이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어떻게 5번을 갈까? 견뎠나 안 견뎠나는 뭘로 판단합니까? 금융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예. 요즘 최근에 보면은 뉴욕 증시 같은 흐름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뉴욕 증시도 보면은 흐르기 시작하잖아요. 네. 작년에도 그래서 이게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주구장창 상승장만 기억을 하지만 중간중간에 부러졌던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언제냐면 20년도 6월 달에 한번 부러져요. 네. 원래 연준에서 회사채 사준다고 했다가 이거 시간 끌면서 안 사줬거든요. 사주기 싫어서. 그랬더니 시장에서 안 사줘 하면서 한번 크게 흔들린 적이 있어요. 하루에 6%가 빠졌어요. 네. 6월 10며칠이었는데 6%가 하루에 빠졌는데 그 다음날 파월이 손들고 ETF 만들어가지고 사줄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밀어올리죠. 그러니까 하락할 것 같으면 들어와줘요. 그리고 언제 있었냐면 20년도 10월 달에도 한번 있었어요. 네. 이때 뭔 짓 했냐면 연준이 양쪽 안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뿌려주다가 이제 1200억 달러를 고정할게.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뿌리다가 1200억 달러를 고정해 가려는 과정이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뭐야 이게 이러면서 한번 또 격렬하게 흔들린 적이 있어요. 네. 20년도 9월에 9월 10월에 그때 나스닥이 한번 흔들렸거든요. 그쵸. 그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항복하면서 우리 지금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 YCC도 해줄 수 있고 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해줄 수 있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힘들면 해줄게. 이렇게 나왔죠. 그쵸. 그리고 21년도 작년에도요. 3, 4월에 백신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실물 경기가 뛰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야 이러면 연준이 테이퍼링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시장에 휘청휘청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 무슨 그리고 아크가 고점을 찍은 게 작년 2월이었죠. 그래서 이때였죠. 근데 이제 이때 파월이 나와서 뭐라고 달래주냐면 테이퍼링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회의를 먼저 할지 말지부터 하겠다. 되게 말이 이게 그 영어로도 해석이 잘 안 되는 참 그 이 궤변을 많이 늘어놓죠. 그러면서 금리 인상은 상상도 안 한다.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 이 표현이 이때 나와요. 네. 이렇게 해서 달래주면서 가죠. 이렇게 하면서 달래주면서 가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바라보는 게 성장 자체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금융시장의 반응들을 보면서 금융시장이 너무 세게 흔들리면 이게 성장을 일정 수준 훼손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왔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야, 2020년에 우리 오 부장님 나오셔가지고 방금 얘기했던 그 시점에 제가 방송을 한 세 번씩 들었어요. 우리 오 부장님. 네, 방송을 세 번씩 들으면서 그때 제가 크게 배웠던 게 그때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게 2010년 5월 달에 그리스 사태가 있었을 때 네. 그게 QE1이 종료되는 시점에 그리스 사태라는 네. 그런 이제 딥이 왔었고 그죠? 네. 그리고 QE2가 종료됐던 2011년 8월 달 네. 7월 달에 종료가 되면서 2011년 8월에
그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네. 그런 네. 트리거가 되면서 또 한번 시장이 확 빠졌었는데 네. 그래서 QE1, QE2, QE3 이 페드가 뭐 어떤 조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항상 그런 시장에 네. 변동성이 왔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주 큰 걸 배워가지고 세 번씩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방금 이제 얘기해 주시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주식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주식은 결국은 펀더멘탈 따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 펀더멘탈이 뭐냐면 기업의 이익이거든요. 네. 그게 작년, 재작년에 코스피나 그 S&P 500이 다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이익의 급성장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펀더멘탈이라면 그 중간중간에 이 매듭들이 있잖아요. 매듭. 네. 그 매듭을 만드는 게 아, 페드가 만드는 거구나. 물론 그 외적인 다른 요소들도 있겠지만 네, 물론이죠. 예, 예. 예, 그 페드가 만드는 거라는 걸 제가 우리 오부장님한테 크게 배웠었어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네. 지금 일어나는 이런 떨림. 네, 떨림은 그 변동성인데 결국은 이 시장이 여기서 복원되나 안 되냐는 복원되나 안 되냐는 기업의 성장 이익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네. 이번에 페드 저는 FOMC 회의 잘 안 들어요, 솔직히. 네. 네, 잘 안 듣고 그 다모다란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페드가 별로 영향을 안 준다라고 얘기해. 네, 그 뉴욕대 그 유명한 다모다란 교수가 페드의 금리. 근데 어디에 저는 정말 그런가? 투자자의 심리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네. 저는 네. 그리고 우리 오 부장님이 얘기했던 그 임계치 거죠 있잖아요. 네. 금리의 임계치 네. 그거는 페드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훨씬만이 네. 아는 거기 네.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페드가 25bp를 올리든 50bp를 올립니다. 이미 10년물이 저 위에 가 있는데 네. 여기서 뭐 25, 50 올린다고 그게 무슨 시장에 영향을 주겠어요 기업 가치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시장이 벌벌 떨고 있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회의에 그렇게 불확실하고 네.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라는 네. 걸 네. 오늘 배우게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해주시죠. 아 예. 근데 시간이 언제까지? 아직까지 다 됐죠 거의 시간. 네. 그래서 애매하네요 시간이. 네. 이래서 김동완 소장님이 맨날 오 부장님 붙잡고 한 시간 연장 이런 네. 걸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그래도 좀 더 바람직한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게 좀 더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예. 저는 그냥. 뭐 제가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또 네. 전문이 계시는데 제가 뭐 그런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냥 좀 그 저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쏠림이라는 거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심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심리라는 게 결국 일시적이라는 표현이 얼마인지는 뭐 요즘 일시적이란 말 저도 네. 무서워서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게 벗어나게 만들게 되잖아요. 펀더멘탈의 상당 기간. 그리고 상당 기간 벗어나 있으면 마치 그게 펀더멘탈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네. 그런 요인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요즘 이제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건 이런 거죠. 네.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는 자산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왜냐하면 올해는 인플레이션의 시대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요건 조금은 좀 경계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쩌면요. 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해진다라는 건 70년대 같은 경우 이 인플레이션이 10년 가고 그랬었어요. 네. 거대한 인플레이션이었는데 이때는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지만 석유 파동도 있었지만 여기에 뭐가 하나 붙어 있었냐면 연준이 이 중앙은행이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아니 석유 파동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걸 연준이 어떡하라고 이 마인드가 되게 강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급 사이드 이슈 때문에 물가가 되게 많이 올랐었고요. 너무 물가가 오랫동안 오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들어오게 되니까 미래의 소득을 계속 미래의 소비를 땡겨서 소비하죠. 오르기 전에 사죠. 네. 그러니까 이게 현생이 거대한 인플레이션으로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10년을 갑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국이 네. 기준금리를 20% 가까이 올리면서 경기를 박살내면서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았던 기억이 네. 있어요.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옛날에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될 거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안 가려고 하는 게 지금의 연준이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님블앤 험블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따라가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공급망의 이슈가 풀리는 것과 연준의 액션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물가 상승세도 어느 정도는 고개를 숙이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물가 상승세가 고개를 숙였을 때는 인플레이션에 유일하게 몰려서 베팅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네. 요즘 이런 거죠.
인플레이션 해지하려면 어떤 자산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럼 원자재가 좋습니다. 그럼 원자재를 네. 사거든요. 원자재 값이 오르죠. 네. 물가가 오르죠. 네. 물가 해지하기 위해서 원자재 사죠. 네. 원자재 오르죠. 물가 오르죠. 네. 그러면 이게 그 자체가 신화를 만들어서 원자재 계속 그냥 공중부양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만약 물가 상승세가 만약에 거기서 끊어지게 되면 하늘에 떠있는 게 떨어질 수가 네. 있죠. 그래서 08년도, 11년도에도 원자재 쪽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몰렸었던 네.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주가 보면서 에너지 관련주만 좋으니까 네. 이제 에너지 관련주다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만 가는 거는 이런 리스크가 열릴 수 있다라는 점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 자산에 대한 말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죠? 괜찮습니다.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자산에 대한 얘기만 좀 간단하게 드리고 네, 네. 좀 끝내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미국만 남고 다 별로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그러니까 미국 자산이 좋다라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미국 자산이 완벽하다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이 미국 자산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의 대형 성장주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스토리가 너무 예쁘죠. 네. 이 내러티브가 네. 너무 예쁜 게 왜 그러냐면 한번 들어보시면 금리가 낮아요. 돈이 많이 풀려 있는데 그럼 희소한 성장이 나오는 쪽으로 돈이 몰리니까 미국 대형 성장주 쪽으로 돈이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케이. 금리가 올라가요. 부채 비율이 낮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미국 대형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흘러간다. 오케이. 그럼 금리가 오르든 떨어지든 얘는 올라요. 물가가 안정적이에요. 물가가 낮아요. 디플레이션 환경이에요. 경기가 안 좋죠. 그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성장을 보여주죠. 일로 돈이 몰려요. 오케이. 물가가 올라요. 소비자한테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쿨. 달러가 강해요. 미국으로 돈이 쏠리잖아요. 미국의 대표예요. 오케이. 달러가 약세면 신흥국 살아나면서 전 세계 소비가 살아나니까 좋죠. 오케이. 코로나로 불안이 생겨요. 아마존. 배송. 그래서 코로나라든지 이런 위기가 생겼을 때는 안전자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 합치잖아요. 얘는 금리가 오르든 떨어지든 물가가 오르든 내리든 달러가 오르든 내리든 코로나가 어떻게 준동을 하든 계속 올라요. 그래서 차트를 보니까 진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불안감이 생기면 네. 가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럼 어쩌면 이 유동성이 모여든 것일 수도 있죠. 경기가 좋으면 주가가 오르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주가가 내려야 되는데 돈이 풀려서 돈의 힘으로 주가가 오른 거잖아요. 그럼 얘는 주가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오르는 게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메워준 거죠. 유동성이라는 게. 그럼 어쩌면 이거는 쏠림이라는 게 여기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겁니다. 예, 수영장이에요. 여기가. 수영 끝났어요. 이제 애 데리고 와서 이제 튜브에 바람을 빼야 돼. 튜브가 있어요. 애는 여기 앉아있고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튜브 바람 빼면 튜브가 쪼그라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가 오케이 그랬죠. 그래서 이제 둘이 바람 뺍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주댕이 따죠. 딱 딴 다음에 이 주댕이를 살짝 물면 피 하고 빠지잖아요. 근데 저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은 피 하지 않아요. 이거 따면서 한쪽으로 누르죠. 확 여기 눌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대편이 확 땡뚱해지죠. 근데 애는 그것만 보여요. 그걸 보면서 애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언니 바람 빼는데 올라오는데? 이 튜브는 바람을 넣으면 올라오고 바람을 빼도 올라오잖아요. 뭐라고 답을 할까요? 어, 네 튜브는 마법의 튜브야 라고 답하는 게 맞냐? 예. 아니면 2번은 여기를 눌러서 그래. 예. 반대 눌러볼까? 긴축이라는 거는 네. 저는 자산 전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여기서 펀더멘탈을 얘기하는 건 저는 오케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펀더멘탈 이외의 쪽에서 돈의 흐름으로 올라갔던 부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정교하게 발라내는 게 전문가가 아니면 가능하냐. 저는 쉽지 않은 영향.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일단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쪽 자산이 영원하다. 한쪽 자산으로만 가면 된다. 네. 이럴 때 쏠림이 생겨요. 네. 이럴 때 쏠림이.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맨날 저는 기승전 분산 투자 얘기하면서 재미없게 끝나지만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너무 영원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쪽만 하나의 답이 원픽으로 되는 하나의 답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보다는 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면 어떠냐 네, 네, 그렇게 네. 좀 소심한 조언을 드리면서 네. 마실까 합니다. 야, 뭐 이런 훌륭한 출연자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실 수 있다는 거에 뭐 큰
자부심을 갖고 아니 변호사님이 와요. 감사의 마음을 개변을 갖고. 또 늘어놓고 예, 오늘 뭐 정말 역대급 또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사회를 봤다는 게 너무나 영광이고 우리 오부장께서 어떻게 저렇게 이 쏠려 다니는 거에 대한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얘기를 저렇게 품격 있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배워야 되겠다 네, 네. 오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신한은행 오건영 부부장님 오늘 저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여튼 이 아쉬움을 갖고요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오건영 부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 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우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의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네.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랑 강의 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그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 네. 두 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저는 그때 분위기하고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네. 그거 부서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